언제부터 여섯 시부터 하는 거죠? 빨리 안 되면 됩니다. 네? 빨리 시작해도 됩니다. 안 되면 되나요? 아니 뭐 땡겨져.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주님께서 부르신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또한 주님께서 마음 주시는 거룩한 마음은 기도의 용사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분들과 함께 저 바깥 세상에서 너무 바쁘게 또 길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떠난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이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또한 주의 말씀을 나누고 또한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서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우리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함께 찬양할게요. 마음속에 하나 둘 셋.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아내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악보 안 보시고 같이 박수 치시면 찬양하실 수 있으면 같이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힘있게 박자에 맞춰서 한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 둘 마음속에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쁨 한숨 주 예수 앞에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단순한 단어인데요. 따라해 봅시다. 기도에 용사. 기도에 용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에 용사. 네. 제 솔직한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제 솔직한 마음은 여러분들을 제가 예배인도하고 여러분들을 주님께로 예배인도하는 대로 인도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뭔가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왔습니다. 처음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네가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네가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네가 가는 게 아니라 기도의 용사들을 만나러 가는 것이라,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기도하라, 그렇게 지금 찬송했잖아요.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저기 바깥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도 저 바깥에서 살고 있는 사람인데, 바깥에서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 주 예수 앞에 다 아뢰라고 말씀했는데 기도할까요, 못할까요? 기도 못하고 있어요.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 바빠가지고요, 너무 삶에 문제가 많아가지고요, 이혼 문제, 돈 문제, 친구 문제, 직장 문제, 너무 문제가 많아가지고 기도할 틈이 없어요. 바깥의 사람이 지금 기도할 틈이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께 기도하더니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기도의 용사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온 게 아니라, 저는 기도의 용사들과 함께 저 바깥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기도의 용사들을 만나러 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용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도는요, 돈 많은 사람이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요, 건강하다고 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주님께 가장 집중할 수가 있고 주님 앞에 가장 진실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겠어요? 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저 바깥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너무나 바빠가지고 기도할 수 없는 사람들, 너무 바빠가지고 너무 삶에 문제가 많아서 기도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누군가는 기도해야 되는데,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의 용사가 되자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해 주실 건가요? 기도해 주실 분들, 내가 기도의 용사가 되겠다고 하시는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태까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달라고, 나를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은 누가 기도하신다 그랬어요? 성령님께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지 못하는 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면은 우리를 위해서 누가 기도하신다고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저 바깥에서 너무 바쁘고 너무 힘들고 너무 문제가 많이 쌓여있는 저 사람들을 위해서 누군가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잖아요. 그 기도하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곳에 와서 기도의 용사들을 만났으니까요. 제가 여러분들을 도와주러 온 것이 아니라 기도의 용사들을 만나서 같이 힘을 합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일꾼들을 만났으니까,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거든요. 제가 이름이 구인수인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인수야, 네가 그곳에 가서 네가 도와주는 게 아니야. 너는 그곳에 가서 내가 예비한 믿음의 용사들, 기도의 용사들,
그 기도의 일꾼들과 함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주는 기도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 그 사람들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에 우리가 마음이 넓은 사람들이 되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기도의 용사가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저기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스스로 어리석게 되어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스럽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이 넓은 사람들이 되어서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요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눈을 감아볼까요? 눈을 감고 우리 한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주의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주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기로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 기도의 축복자, 기도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기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영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과 기도의 용사들과 기도의 일꾼들과 함께 이 시간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내 이웃을 위해서, 내 가족들을 위해서, 저 바깥에서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나 심령이 고단하여서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용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기도의 동역자들에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기름 부어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여러분, 제가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 비해서 지금 갓난아기예요. 아주 갓난아기죠. 왜냐하면 저는 이제 결혼을 한 지 13년 됐습니다. 13년 된 것 같은데 아이가 3명 있고 저하고 우리 와이프가 다섯 식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다섯 식구하고 살 때 제가 아내에게 이혼을 당할 뻔한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딩동댕. 제가 우리 아내한테 이혼을 당할 뻔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너무 교만해서 그래서 이번 주에 말씀에 제가 로마서를 봤거든요. 근데 로마서를 보니까 거기에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가 뭐냐면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 로마의 유대인들이 그 학자들이 너무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유대주의에 빠져서 율법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제가 너무 교만하니까 아내하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보니까 따라해보시다. 겸손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더라.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 제가 아내하고 살고 있고 우리 자식들하고 살고 있는데 내가 겸손하면 아내하고 싸울 일이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어요. 진짜 없어요. 내가 겸손하면 돼요. 내가 못났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나를 따르라. 그리고 남을 나보다 높게, 낮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남을, 내 이웃을, 내 아내를, 내 누군가를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교만해지는 순간 싸우게 되는 거예요. 내가 교만해지는 순간 내가 만약에 누군가처럼 바깥에 가서 돈을 벌어와요. 내가 먼저 살리잖아! 이러면서 아내한테 소리를 지를 수도 있죠. 내가 먼저 살리잖아! 이렇게 소리 지를 수 있죠. 그리고 나한테 밥상 갖다 차려 받쳐! 막 이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겸손하면은 그렇게 못해요. 겸손하면. 그리고 우리가 친구하고 싸울 때도 왜 싸우는지 알아요? 친구하고 우리가 싸울 때, 직장에 다닐 때 우리가 직장에 다닐 때도 왜 문제가 있는 줄 알아요? 교만해서 그래요. 친구하고 싸울 때도 교만해서 그래요. 제가 병원에 2년 동안 있었거든요, 병실에. 제가 양쪽 다리 다, 저번에 말씀드렸죠? 다리 제가 13번 수술했다고. 척추마취 7번 했고요. 전신마취 16번 했어요. 그래서 총 13번 큰 수술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병실에도 제가 병실에 6명이 있고 4명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병실에서 싸울 때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뭐 때문에 싸우는지 알아요? 교만해서요. 교만해서 싸우는데 뭐 때문에 싸우는지 알아요? 아들 사과 먹어요. 리모컨 때문에 싸웠어. 리모컨 때문에 싸웠는데 겸손하면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요. 겸손하면 우리가 병실에서나 우리가 부부관계에 있어서나 우리가 친구하고 이렇게 지내거나 내 부모님하고 이렇게 지내거나 내가 부모한테 내가 막 잘났을 때 내가 자식으로서 잘났을 때는 막 부모한테 대들어요. 근데 겸손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더라. 이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에게도 들려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병실에서 문제가 있습니까 혹시? 아니면 부모 자식 간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친구 간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부부 간에 문제가 있습니까? 남편인 제가 겸손하면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내가 친구인 내가 겸손하면 그 친구 관계가 해결되더라. 부모 자식 간에 문제가 있지만 내가 부모로서 겸손하면 문제가 해결되더라.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나의 멍에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두 가지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게 아니라 저는 교만한 마음으로 이곳에 처음에 왔어요. 네가 도와주러 가는 거야. 인수야 네가 도와주러 가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너가 도와주러 가고 있는 게 아니라 너는 기도의 용사들을 만나러 가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은 기도의 용사가 되는 거고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서 저기에 세상에서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나 고단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기도의 동역자 또 한 가지는 겸손한 우리가 되어서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가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겸손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분쟁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겸손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싸움이 사라질 수 있도록 승리하는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남을 나보다 높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자녀로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겸손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사라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기도의 용사가 되고자 결단하며 또한 겸손하여서 분쟁을 사라지게 하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들 머리머리 이외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